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마르티스 부흥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편 3편 8절 말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대제목 아래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주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뭘까? 제가 이 대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다라는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 나면은 인생을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의 저자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이제 판단력은 모자라고 공기청정기는 가졌지만 영혼은 더 오염됐고 그 다음에 인생의 시간은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인생의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쭉 연결을 해보니까 가치가 빠진 그 소유는 모든 그것에서 오는 오류라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경건을 한 것 같고 그래도 능력은 모양만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배웠다라는 단어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두 단어가 다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11절의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일체를. 그런데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는 건데 이 일체의 비결을 이제 보니까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것은 어떤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지적인 힘이에요. 그냥 아무 형체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알므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바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한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 할 수 없지만은 그 가치에 의하여서 어떤 고통과 좌절을 아주 극복하는 그런 힘인데 이 가치가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이 요구하는 그 추구하는 선을 넘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능력인데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 1장 22절에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 능력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왔나라는 물줄기를 찾아서 올라갔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창세기라는 동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여기서 이 복을 찾아보니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가득 채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 의미가 또 하나인데 헌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돼야지 결국은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돼야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복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시편은 8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물음을 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사람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그 밑에도 쭉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땅에 기는 것, 동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시편 8편 4절, 5절 밑에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되어 있고 그러나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32장 18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를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은 몸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부활의 영이 새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 새 생명으로 그럴 때 고린도 전서 15장 이제 54절에서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 생명이 삶과 죽음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늘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게 입혀지면은 우리는 썩을 것을 그 위에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에게 호통을 칩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는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 채워질 때는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생들은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근원적인 물음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까 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예요.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식이 없다라는 건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고, 또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영혼이 되니까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비싼 걸 들여놔도 결국 영혼은 정말 더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증말에서 가치를 따라가지 못했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바울께서는 3장 8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아담들의 후손은 결국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가 된다는 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린도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함을 갖는 거, 강함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런 뭐 그런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 고귀한 가치를 살아가고 그 고귀한 가치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군사와 같은 거예요. 군인이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군인이 매여 있으면은 자기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되니까 군인과 같이 군사로 뽑아준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 같은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와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렇게 운동선수 같은 이런 끊임없는 그런 강함으로 달려간다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무엇인가 이렇게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자, 그는 사도 바울에게 신복이라는, 그가 신복이라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 신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가슴이 울렸어요. 왜 그러냐? 신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슴을 둘이 나눠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를 못 만났을 때는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갖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는 거. 너 빌레몬, 얘 이 오네시모 가면은 다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 비용 내가 다 대줄게. 그 말씀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없이 내가 그 루트를 모르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내가 아는 선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서 이제 내 안에서 나오시는 그분의 역동적인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 힘은 바로 어떤 궁핍한 상황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 비결을, 그 일체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도 때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때 따라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누구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까지 내 안에서 동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집삼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존귀함을 받길.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몸으로 이렇게 존귀함을 드러내길. 자기가 그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체험한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세상이 지금 두렵고 떨리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게 무엇이냐.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또는 감사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19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그건 섬김이더라고요. 섬김. 우리 섬김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온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들여다 보면서 있는 게 이때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마치 폭풍에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먼지와 쓰레기를 다 쓸어가듯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체크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욱 이렇게 집념하고 있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항상 살려주는 영으로 내 몸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다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내가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다 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덧입혀지는데 그게 썩을 것에 내가 매이지 않고 썩을 것을 입더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죽지 않을 것을 입은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은 넛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는 할 수 있다 이 제목이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힘있는 말씀, 가장 축복이 무엇인가,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누구신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이 시대에 가장 축복, 가장 복을 많은 받은 이런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그 형상대로 회복이 되었을 때, 이것은 내 안에 가득 찬 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바로 그 형상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발부라 그랬어요. 시편 8절 4절 이하도 보면은 6절에서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나면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이지적인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더 어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저는 그런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초승달과 같이 조금 남은 이제 인생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라는 그 자신에 대한 물음을 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왜 할 수 없는 게 많았을까? 그것은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 아직 말씀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 가득 채워져. 그것이 바로 땅에 충만하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는 땅에 충만하는 게 가득 채우라는 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는 만물 아래 만물로 우리는 발로 밟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렵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누구를 만나도 살려주는 그런 능력으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그 능력이 이런 일체의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은 그 고난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풍부에 처할지도 이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가 항상 이것이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비천을 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그런다. 우리가 아까 제프 딕슨의 그 우리 시대 역설이라는 책에서 말과 같이 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낮아졌을까요?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건물은 이타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소유했을 때는 더욱더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 가치, 이타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인격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복된 말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같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힘차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